이것을 과학자들은 이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고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진화론도 완전하냐? 그게 아니라. 진화론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서구에서는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동양사상에서 찾으려고 애를 써. 이 동양사상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 이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시 부처님은 3천 년 전에 이미 이것을 연기론이라고 했어요. 그 불교의 이해는 불교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불교 공부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할수 있는 오늘 오신 분들은 내가 아주 보너스로 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요번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40년을 불교학을 공부를 해온 불교학자예요. 이 불교의 뼈대는 뭐냐? 연기론이야, 연기론. 이 연기론의 뼈대를 가지고 가지와 잎을 찾아가다 보면은 불교 전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연기론을 모르고 가지와 잎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장보살이 최고다, 여기는 관세음보살이 최고다, 여기는 뭐 참선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전부 다 이제 다 최고라. 물론 최고지. 잎은 나뭇잎은 나뭇잎대로의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가지는 가지대로의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다 지니고 있지요. 그러나 그 줄기를 봐요. 이 불교의 줄기가 뭐냐? 3000년 동안 불교 이론이 발전되어 온 것은 연기론의 발전이에요. 인연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 이 한계점을 인류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이냐? 연기론에서 찾아야 여러분들이 불교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부처님뿐만이에요. 불교가 만났으면 이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해요. 불교라면 뭐 미신이다, 샤만이다, 뭐다, 뭐 별 얘기 하지만 불교 철학이 성경의 700배야. 불교 논리가. 그래서 이 연기론을 부처님은 6년 고행 끝에 깨달은 거예요. 색별을 보고 깨달은 도가 뭐냐? 도를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 도의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돼요. 이것과 저것과의 상관관계. 그러니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 부처님 법을 한 가지 보면 눈이 확확 띄는 거야. 눈이 확. 여러분들은 그냥 보석을 그냥 보석 덩어리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잘 재련해서 그냥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재주가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지. 덩어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총량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이 2만 8천명이 교직원이 1,300명. 그 어려운 가운데도 늘 문제가 생기면 연기론적인 데서, 연기론적인 데서.
막 학생들 계속 총량차라 총량 물러가라 4년 동안 물러가라 이제 물러가라 소리야 물러났으니까 4년 동안 물러가라 되는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 물러가라 그래 막 직원들이 제가 어떻게 뭐 좀 경찰을 부를까요 어쩔까요 야 놔둬라 얘들이 이제 다 국회에 갈 사람들이야 국회 갈 사람들이야 내가 교수로 있으면서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 가서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어 나를 이끌고 있어 그러니까 속이 편안해요 그거 믿다고 생각하면 어거지 쓰는 게 한없이 어거지를 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고공농성을 한다 뭐 단식을 한다 뭐 한다 별짓을 다 삼선되면은 당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할 사람들이야. 저는 87년도 교수가 돼서 그 80년도 그 어려움을 많이 봤거든요. 영만들이 지금 여기 다 와 계시오. 훌륭하게 또 나라를 잘 이끌고 있어.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야 걔들 농성하더라도 전기 넣어주고 물 떼주고 저거 해라 절대 핍박하면 안 된다 핍박하면 걔들 국회의원 되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이 연기론적으로 풀면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전생에 제가 내 상자였는데 내가 구박을 좀 많이 했는가 보다. 금생사로 풀리지 않는 것은 전생사로 풀어야 돼. 전생사로 풀면은 아유 전생에 내가 내 상자였는데 좀 구박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나를 저렇게 은사스님 전생에 은사스님들한테 지금 구박을 당해가지고 바보다. 그러면 속이 편안해.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색별을 보고 깨달은 도라는 것은 바로 연기뿐이다. 뭐라 그러냐 부처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본다고 했어. 부처님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보고 연기를 연기법을 아는 자는 바로 부처님을 보는 것 같다. 내가 지금 40년 동안 불교학해서 오늘 핵심만 지금 우리 저기 조 회장님이 30분 내로 하라고 그랬어 지금 30분 내로 내가 엑기스만 지금 딱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처님 딱 말씀하셨어 그럼 불교는 뭐냐 부처님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부처님이 정말 존재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래 불교를 믿었으면 한 번은 부처님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은 확인해야 돼 그 확인하는 방법이 참선을 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견성이라 견성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견불이에요 부처님 모습은 염불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해서 연불로서 연불산매에 들어서 부처님을 다 만나든지 안 그러면 꿈에 만나든지 이게 견불이야 근데 결국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부처님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확인했을 때에 확실한 신심이 부동의 신심, 불태전의 신심이 생기지 그 전에까지는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불교가 있을까 없을까 국회의원 하고 불교 덕분에 붙으면은 아 부처님 공덕이다 불교 덕분에 떨어지면은 아 이거 불교 안 믿고 딴 데 좀 갈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이 전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 부처님 확인했을 때. 확실히 부처님 계신다.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 연기법을 아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부처님이 열반되실 때도 자등명 법등명을 하라.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연기법이래.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21세기, 22세기 이제 새로운 시대에 가서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가서 이것은 결국 뭐냐? 연기법적인 또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 4차 산업에 대한 엄청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창조부, 미창부 같은 데서는 뭐냐? 4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4차 산업 학과가 없다는 거예요. 4차 산업 학과가. 4차 산업 학과가 있으면 그리 해줄 텐데, 4차 산업 학과가 없어서 해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4차 산업이라는 것은 학과가 생길 수가 없어요. 융합적이야, 융합적. 모든 것이 연기론적으로 이것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지. 무슨 기계 로봇학과에서 뭐 만든다. 통계학과에서 빅데이터 뭐 한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뭉쳐져. 종합적으로 뭉쳐져야 되는데 각계 학과가 따로 나가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철학과에서 철학과가 맨 그냥 고리타분한 소리만 하고 맨날 공자, 맹자, 동양철학하는 사람 공자, 맹자만 얘기하고 서양철학하는 사람은 맨날 헤겔이나 이쪽 얘기만 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가. 한국대학은 전교생이 2학년 되면은 전과가 될 수가 있어요. 인문사회 관계없이 전과제도를 해놔. 우리 학생들 빠져나가. 우리 철학과 이제 교수가 둘밖에 안 남고 학생 티오는 17명뿐이야. 그래서 철학과 교수들의 위기의식을 느껴서 총장이 철학과 없애려고 한다. 내가 철학과 교수들 보고 그랬어요. 나는 철학과 없애지 않는다. 동국대학의 기본이 문사철인데 그 대신에 철학과가 새로운 철학을 좀 해라. 맨 전임 교수가 해결하다가 나왔으니까 해결 뽑아달라는 거예요. 해결은 지금 핸드폰 치면 다 나와. 지금 역사과 교수들이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말이죠. 연대 그거 잘못 얘기하면 애들이 똑똑 치면 연대가, 교수님, 그 연대가 틀리는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교수님이 누구는 몇 년생, 몇 년도에 뭐 했다 그러면은 대략해도 틀리더라도 넘어가잖아요. 지금은 안 넘어가. 핸드폰 치면 다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제안하기를 AI 철학을 뽑아. 인지심리학을 전공하는 철학 교수를 뽑으면은 내가 뽑아주겠다. 헤이겔은 쇼팽하고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인지심리학 철학을 뽑아서 우리 학교의 4차 산업의 중심은 불교대학하고 불교학과하고 철학과가 중심이 돼서 4차 산업에 해라. 지금 이게 4차 산업 잘못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의 혼주를 놔버려. 혼주를 놔버리는 4차 산업은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에 인지심리학 하는 철학자를 아주
명하게 참 좋은 교수님 뽑아서 뽑았더니 학생들이 안 나가. 다른 도망 안 가. AI 철학을 가르치니까 신기하잖아요. AI 하면 기계 로봇 학과에서는 할 걸로 했는데 철학과에서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인문학이 중심이 되고 불교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 AI가 오든지 빅데이터 오든지 기계 로봇이 오든지 전부 와가지고 해야 인간 중심적인 4차 산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 중심적인 4차 산업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연기론입니다. 이제 융합해야 돼. 융합해야 돼. 저는 불교대학 교수였지만도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R&D 자금이라든지 또 불교라는 이름 가지고 연구재단에 신청하면 과장급에서 다 잘려. 어떻게 과장급이 타종교가 많은지 그냥 불교하면 무조건 잘라버린다. 도저히 불교 가지고 장사가 안 돼. 돈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아 불교 플러스 문화라 하자. 불교 문화라 하자. 불교 문화는 뭡니까? 우리 전통 문화가 전부 불교입니다. 불교 문화로 딱 해서 전자불전 문화 콘텐츠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불교 경전을 전산합니다. 아카이브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전에 제가 그걸 만들어서 불교 경전을 전산하는 이제 한자 전산하는 종민스님이 종림스님이 이제 고려장경연구소에서 했고 난 한글대장교 번역했고 그걸 전부 전산화했다. 전산화해서 하니까 내가 정부 자금 한 100억 받았어요. 불교대학 교수들 어디 가서 1,000만 원도 못 받아옵니다. 겨우 받아오는 게 어디 절에 가서 그냥 스님들한테 화주 받아오는 정도지. 불교 경전을 전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뭐 우리 주호영 의원도 도와주시고 많은들 다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랬지만 또 이제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은 요즘 법에 걸리니까고 사사한 얘기를 안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콘텐츠 사업을 하니까 예산을 계속 지원받고 지금 불교학술원에서도 15년 동안 불교 아카이브 사업 해가지고 15년 동안 1년에 20억씩 지원받고 옛날에 불교학과는 돈이 안 되는 학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학과다 그랬는데 지금은 불교가 제일 인문학 부분에서 제일 정부 예산 많이 받았어. 이게 뭐냐? 생각을 바꾸는 생각. 그래서 저는 컴퓨터 공학과 교수들하고 공대 교수들하고 더 가까워요. 이게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부처님의 연기법이라는 것은 융합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에 이제 도를 깨달았을 때 그 연기는 억감연기입니다. 억감연기, 초기의 불교는. 이 연기를 하는데 연기의 주체가 뭐냐? 연기의 주체가 이어줄 고리가 뭐가 있을 것이다. 이걸 찾아보니까 업이라는 것이다. 칼라.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연결돼. 행위와 연결돼. 어떤 것이 습관화되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잔 쓰시는 것이 습관화되고 담배 좋아하는 담배 먹는 것이 습관화되고 전부 습관화된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 나중에 점점 습관화된다. 이것이 업이라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이제 그렇다. 부처님 이전에는 브라만교라고 해서 천지 창조는 브라만 신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지금도 인도에는 베다 경전이나 여기에서는
브라만 신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고 다 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억감연기설이에요. 이 억감연기설을 가지고 해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져서 대승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업을 코토롤하는 주체가 있다. 이게 뭐냐? 재판 아래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선 인간은 죽으면은 이 몸뚱이는 다 없어지는데 업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계란이 있으면 계란도 무정자와 유정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잖아. 그걸 업으로 본다면은 무정란도 발알을 100마리를 깨야 되는데 못 깨잖아. 유정란이라 해야 배발이가 나오잖아요. 이 유정란과 같은 아래하식이라는 것이 제8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죽고 난 뒤에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 초기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에 의해서 보니까 그 업이라는 것을 아주 신음처럼 그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에서도 더 분해를 해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진여라는 것입니다. 진여. 진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진자 같은 자예요. 참으로 똑같다. 누구하고 똑같으냐? 부처님하고 같아. 부처님하고 똑같은 요것이 있다. 요것을 진여라 그래. 핵심은 이제 재판 아래하식이 아니라 아래하식 속에서도 진여라는 이 불성이라는 요것을 이제 불성이라고 해요. 불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요것이 이제 그런데 이것은 성화보니 부처님이나 우리들이나 전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전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 핵심을 지금 못 보고 있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딱딱 우리 학교에 지금 어떤 교수는 유전자의 치매만 딱 드러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치매만 딱 드러내는 그 기술을 개발해요. 지금 세계적인 논문에. 유전자 가위로는 그 교수가 최고인데 나는 이제 물었어. 야, 유전자 가위라 해서 진짜 가위 같은 게 있냐? 그랬더니 아니, 종에 그런 가위 같은 건 없고 그것을 단백질로 가지고 탁 치면 그것이 똑 떨어진다는 거야.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치매가 그 유전자 DNA에 치매가 있는 것이고 딱 들어있는데 그것만 딱 치고 딱 연결시키면 치매가 없어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처님과 똑같은 것을 그것이 이제 진여연기설이라 해서 지금 현재는 이 우리 불교는 진여연기설에 의해서 모든 교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신라의 원효대사라. 원효대사의 대승기실론 소라는 책에서 잘 나타나요. 이것을 이제 한 마음이라고 한다. 일심이라고 한다. 이 일심은 부처님 마음이나 여러분들 마음은 똑같은데 우리는 중생이고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마음먹은 대로 다 했어요. 내가 총량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됐어요.
세번 떨어지고 그만해도 될 텐데 내가 한번 해서 학교를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들어가서 거의 빗덩어리야. 아이고 내가 왜 이걸 맡았을까? 아 내가 안 맡았으면 학교는 부도났겠구나. 이 총장은 한 번만 하지 두 번 할 걸 절대 못했다. 그래서 난 한 번 딱 하고 끝내고 나왔어. 끝내고 나오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이 연기술이 이제 새롭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4차 산업 시대 때 AI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은 새로운 용수보살이나 마민보살 같은 대리 선지식이 나와가지고 나는 새로운 연기술이 지금 나와야 그 불교 이름이 앞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불교는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 불교는 연기론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다 이론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받은 겁니까? 이 연기론을 우리가 인연법이라, 인연이 보면은,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고 나쁘지도 좋지도 않는 인연도 있고 먼 인연도 있고 가까운 인연도 있고 다양한 인연들이 있다. 이 인생살이라는 것은 뭐냐? 인연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인연관리. 인연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인연관리 잘못하다 보면은 좋은 인연은 별로 표가 안 나. 나쁜 인연은 적극적으로 표가 여러분들 보약 먹은 거 잘 모르잖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럼 독약을 먹으면 어때? 바로 죽어. 독약은 바로 표가 나. 악에는 독약과 같은 거야. 선에는 보약과 같은 거야. 표가 잘 안 나. 그런데 인연 가운데서도 제일 소중한 게 뭐냐? 제일 가까운 인연이 소중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가까이 있는 인연은 자기를 이해해 줄 줄 알고 있어요. 가족, 남편, 부인, 자식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국회에 바쁘고 하니까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이해해 주고 술 좀 먹고 가더라도 이해해 주겠지 생각합니다. 가까운 인연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인연을 소중하게 이해해. 그래야 살기가 편해. 나도 그전에는 이게 좀 공부가 덜 될 때는 멀리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겼어요.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선물도 주고 꼭 외국 갔다 오면은 생전에 안 오던 신부가 또 와. 트렁크 내놓으면은 선물 박스 피면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모자래. 우리 식구는 못 줘. 아이고 내 상자들이니까 이해하겠지. 천만에 그건 내 혼자 생각이지. 더 슬프나 생전에 처음 보는 사람은 오랜만에 온 사람 주고 자기들은 안 준다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까이 있는 인연을 구박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정말 올 때 갈 때도 없어. 그 가까운 인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인연이 누구냐? 자기.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지. 자기 자신을 그냥 소중히 안 여기고 건강관리 안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고 우리 보살님들 다 딸, 뭐 아들, 딸 저것만 챙기지 자기는 별로 안 챙기잖아요. 외국 여행 가면 말이죠. 신도들하고 가면은 그냥 밥은 그냥 12달러짜리 뭐. 12달러짜리. 그런데 선물 쇼핑센터 가면 몇백만 원어치 산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또 가져올 때는 가져오기가 어려우니까 스님들한테 시계를 몇 개씩 부탁해. 주판을 채우고 주판을 채우고 해가지고 공항 나올 때 왜 그러냐. 아이고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뭐 하려고 혼수 준비하고 뭐 해야 된다.
자기는 12달러짜리 밥 먹고 여행하면서, 어? 그래, 해나 준들, 알게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자기에게 투자해야 돼,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인연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몸뚱이도 인연으로 이게 다 모인 거야, 인연으로. 이것을, 어? 정기검진 안 받고, 어?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가 고장나는지 몰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 몸 지한다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지 몸 지가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 보면은 그냥 멀쩡한 사람이 나중에 3기, 4기 돼가지고 나중에 정기검사. 의사들이 제일 정기검사 안 받아요. 정기검사 받는 건 뭐냐?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받는 거야. 안 좋은 소리를. 괜찮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소리. 그 다음에 가족을 소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리. 주변에 있는 사람. 정치 안 받고 막 집배하고 다니면 애들 이해할 것 같죠? 국회의원 뺏지보다는 애들 자체 어머니가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30분 지내면은 점심 잡수러 가셔야 된다니까 내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소중히. 첫 번째는 뭐냐? 창조로가 지난 오늘 초월할 수 있고 앞으로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이 연기론이다. 이 연기론은 부처님법이다. 부처님법이다.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님을 보고 또 연기를 하는 자는 부처님을 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연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나 뭐가 부딪히면 좀 해석하고 속세기는 자식이 있으면 아 전생에 제자한테 죄를 많이 지어서 금생에 지금 업보를 갚는가 보다 생각하면 그 자리에 줘요. 절대 애들 뭐 잡히다가 깎으면 안 돼. 깎으면 애들 어떻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뭐 필요 없는 것도 학교 뭐 사라 그런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진실하게. 가서 10,000원 달라면 20,000원 줘. 그래야 거짓말 안 할. 그래서 자기를 아끼고 주변을 아끼는 이런 행복한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공도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세 방생금 낙고 공견 무장수 개공 연결론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고광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법회에 동참해 주신 김성태 의원님, 김신자 의원님, 윤종필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 그리고 한공식 입법차장님, 그리고 예외 부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사항성을 듣겠습니다. 목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 세례 받아
성불하십시오. 고관 선생님과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